자, 두 번째, 그죠, 우리, 그거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한게 뭡니까? 52가지 심소법들을 정의한 것입니다. 됐죠? 52가지 심소법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즉,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그다음 뭡니까? 해로운 것들, 그다음 뭡니까?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해서 13개, 14개, 25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또 뭡니까? 반드시들, 때때로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쭉 그거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네 가지 방법이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거를 가지고 이때까지 쭉 정의해서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그죠? 277조에 가면은 만부소의 결합방법 16가지. 예를 들어서 이놨죠, 그죠? 자, 그래서 277쪽 맨 밑에입니다. 개요 해놨습니다. 이제까지 아비담마의 밑바탕이 되는 마음과 만부수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분류되고 정의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건 1장에서 했어요. 됐죠? 그럼 2장 이때까지는 뭡니까? 52가지, 만부수법들에는 52가지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마음과 만부수법들을 정의한 뒤 당연히 가지게 되는 관심은 이들은 어떻게 결합되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됐죠? 왜냐하면 만부수 특기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죠? 함께 일어나고 어떻게 그죠? 동일한 대상 동일한 되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비담바타 상가는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됐죠?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기본 그 상입니다. 마음과 만부습들을 관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야, 두 가지가 뭐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만부수법들의 초점, 에이씨 별거 아니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다음은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에이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됐죠? 항상 우리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짜증이 나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짜증, 에이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만부수법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이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들과 결합되는가를 고찰한다. 이를 일러 삼파요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렀어요. 됐죠, 그죠? 이거를 우리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결합이라 했습니다. 왜 결합을 옮겼어요? 결합을 옮겼어요, 그냥. 됐죠? 자, 그 다음에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또 어떤 만부습들과 조합되어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이걸 상가라 부른다. 이건 조합으로 옮겼어요. 왜 결합조합으로 옮겼느냐? 그럼 앞에 거를 조합이라고 뒤에 거를 결합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낳고도 지금도 저도 헷갈려요. 어떤 게 결합인지 어떤 게 조합인지 몰라요. 한참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부수 하면 제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부수. 결합. 됐죠? 마음. 조합. 이래 나와야 됩니다. 제 나름대로 외우는, 해놓은 게, 이제, 니미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옛날에 그, 뭐 외울 때는 항상 그 니미따를 갖고 외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태증태세, 문단시. 이것도 이쪽 니미따잖아요. 그렇죠? 그죠? 외우는 데는 우리 표상이. 그 표상은 왜냐면, 제가 왜 자꾸 표상 하는 거는 불교 수행에서 있잖아요. 자, 우리 저 뒤에 가면 내년에 하겠지만, 그죠? 우리 사마타 수행의 핵심이 표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저 일상생활도 보면은 우리는 인식은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표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표상이 꼭 우리 그 뭡니까? 눈의 대상인 형식뿐만 아니고 그거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죠? 냄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냄새하면 샤넬 넘버 파이브 딱 나오잖아요, 제가. 그죠? 맞을 수도 있고, 촉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뭔가 기억하는 거는 상당히 보면 이 표상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도 있잖아요. 우리 특히, 그죠? 장자불교에서는 사마타 수행의 핵심을 표상을 만드는 데 두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해 들어가면 있잖아요. 사마타 수행을 보다 더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집중된 마음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대상을 받아들이는 인식 구조 있잖아, 그죠?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그렇다. 이래서 제가 자꾸 표상 이거를 강조하고, 그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 하는 겁니다. 결합, 조합. 그죠? 그래서, 그죠? 마음부수의
관점에서 아까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 310쪽 도표를 보면은 거기 돼 있죠. 그죠? 자, 다시 310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걸 보면 그죠? 310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가로를 뭘 해놨습니까? 마음 부수로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도표 보는 방법은 뭡니까? 가로를 그죠? 만부수의 관점에서 이 만부수법들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뭡니까? 결합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세로를 뭡니까? 89가지 마음 각각에는 어떤 만부수법들이 들어있는가 이걸 살펴보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조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결합으로 보면은 그 개수는 뭡니까? 우리 311쪽 맨 밑에 보면 그죠? 합계 해갖고 쫙 적어놨죠? 그죠? 위에 거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고, 밑에는 뭡니까? 121가지 마음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각 장에서 그죠? 맨 오른쪽 밑에 보면 합계하고 밑으로 쫙 적어놨 게 있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죠? 각각의 마음에는 몇 가지 만부수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해서 121가지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부수법들을 다 그죠? 310쪽, 311쪽에 다 적어 놨습니다. 됐죠? 이제 이 도표 보면 아시겠죠? 그죠? 제가 왜 거듭해서 이 도표를 강조하는가 하면 있잖아요. 이 도표를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죠. 제2장이 거의 그죠? 완벽하게 이해됐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항상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1장에서 89가지 마음, 그죠? 계속 89가지 마음 가지고 또 제가 반복학습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 89가지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1번 마음에는 어떤 만부수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딱 해놨죠. 그죠? 예, 빛금 진한 거 있잖아요. 까만 색깔로 되는 고를 다 해보고 오면, 그래서 19개 되구나. 고개 끄떡끄떡끄떡 이러면은 뭡니까? 이제 1번이 해결된 겁니다. 됐죠? 2번, 뭡니까? 끄떡끄떡끄떡. 요렇게 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죠? 결합과 조합의 방법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장 있잖아요. 심소법들에서 두 번째 관문은 뭡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하고 52가지 심소법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됐죠? 그거를 살펴보는 방법은 결합과 조합이 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그죠? 그 10번부터 278쪽 10번부터 그죠? 그건 다 그래 합니다. 그래서 278번 그 이제 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찾으시죠? 이 이후부터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만부수법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낱낱의 결합을 순서대로 설하리라. 그래 그죠? 7가지는 모든 마음들과 때때로 들은 적달한 때 14가지 해로운 것은 오직 해로운 마음들과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오직 아름다운 마음들과 결합한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을 직접 우리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이 10번에서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는 겁니다. 7가지는 모든 마음들과 7가지가 뭡니까? 7가지 반드시 들고 했죠. 그죠? 촉작의 수상사, 집중, 그건 뭡니까? 그 생명기능. 그 7가지는 당연히 우리가 그죠? 반드시 들으니까 모든 마음들과 함께 일어나겠죠? 그 말입니다. 그죠? 알고 보면 에이씨 이래 됩니다. 그죠? 때때로 들은 적절한 때, 정말로 이 말은 나도 하겠죠? 적절한 때, 때때로 함께 하기 때문에 때때로 다 합니다. 됐죠? 잘 옮겼죠? 정말 멋진 한글 번역이죠? 그죠? 제가 자꾸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가지 해로운 것들은 오직 해로운 마음들과 이것도 알고 보면 에이씨 이 말은 나도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해로운 만부수법들이 유익한 마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해로운 만부수법들이 일어나니까 해로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오직 아름다운 마음들과 결합한다. 에이씨 이야기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이제 딱 이해하셨죠? 요렇게 강론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그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법들의 결합 방법 7가지 저 앞에 나왔죠? 그죠? 이제 그리고 280쪽 도표 한번 보십시오. 그럼 밑으로 보면은 52가지 심소법들 적어놨지요. 타이틀로 적어놓고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뭐를 해놓고 뒤에 숫자 쫙 적어놨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상의 전 오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더위 반짝 윗냐나를 직역한 겁니다. 더위는 둘이고 반짝은 다섯이고 윗냐나는 아르마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더위 반짝은 말은 뭡니까? 다섯 가지 두 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상의 다섯 가지 이렇게 본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상의 전 오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뭡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됐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맞죠? 요것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유익한 그게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죠? 우리가 그 원인 없는 마음에서 그 앞에 다 했어요.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 가운데서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15가지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아르마리는 그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데도 나타나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데도 나타납니다. 두 번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 나타난 데서 한 상의 전오식 이렇게 정착을 시킨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83쪽 해로운 만부수의 결합방법. 그죠? 그 다음 쪽 있으면 요거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있잖아요. 살펴보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쭉쭉쭉쭉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288쪽입니다. 아름다운 만부수의 결합방법, 예, 네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보시려면 어디 보면 됩니까? 310쪽, 311쪽 도표 보면은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310쪽 또 도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처음에 해로운 마음 12가지 밑에 세로로 보면 나와 있죠? 해로운 마음 12가지입니다. 그죠?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1, 2, 3, 4, 5, 6, 7, 8 이거 아시겠죠? 그죠? 기쁨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사견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지정의 가지고 예, 삼성은 8 해서 8가지가 됩니다. 그럼 성냄의 뿌리 박은 거 2가지였고요.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거 2가지였습니다. 12가지입니다. 됐죠? 그 밑에 보면 전오식 나오죠? 그 밑에 칸 좀 진한 칸에 들어있는 거 18개는 거의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들입니다. 됐죠? 처음에 12개는 해로운 마음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18가지는 원인 없는 마음들이고요. 그 밑에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나머지 그 뭡니까? 51개는 전부 뭡니까? 그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입니다. 1장 할 때 다 했어요.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뭡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장만한 것. 됐죠? 이 각각에는 다시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만부수법들 따져보는 것이 밑으로 이렇게 해보면 거기 다 해당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291쪽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장 그죠? 심소법들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고급 과정으로 일종의 봐야 됩니다. 자, 중급에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로 꼽았죠. 그죠? 그것이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91쪽입니다. 고정된 것으로 옮긴 니아따. 그죠?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온 것은 아니아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정된 것으로 옮긴 뜻이 뭡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 가운데서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만부수법들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됐죠? 이건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모든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알겠죠? 모든 마음과 어느 특정한 마음은 다른 말입니다. 모든 마음에서 다 일어난 것은 우리 반드시들입니다. 앞에 7가지 반드시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고정되지 않은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줄 끊어놓고 한번 이해를 하십시오. 어느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만보수법들을 나타내는 용어가 고정된 것입니다. 요거 줄 끊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쪽입니다. 자, 이들이 일어나는 영역 안의 마음에서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것이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52가지 만부수 가운데서 아래의 11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들이고 나머지 41가지는 고정된 것들. 요거 줄 끊어놓고 그죠?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특정한 만부수가 일어날 때,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그죠? 거기에 관계된 만부수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고정된 것입니다. 항상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밑에 좀 이따가 이제 보기 들면, 아, 다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된 것 41개,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 고정되지 않은 것이 더 작지요.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